네, 반갑습니다. 장호석입니다.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2월 포트폴리오 배당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결산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매월마다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결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 시간대요. 배당 23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어땠고, 그 다음에 배당 내역이 어땠고, 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변화 등등을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을 들으시는 회원님들한테 적용되는 방송입니다만, 작년 가을부터 배당주 강의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워낙 이제 비싸기 때문에 좀 감을 잡고 싶다. 사실은 뭐 맛보기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회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종목은 가리고요. 가리고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들어보시고 아 괜찮다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또 아마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딱 들어왔는데 막상 결제했더니 내가 생각한 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것 같았고. 배당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걸로, 물론 그런 게 없다고 다 생각하시겠지만, 소수의 분들은 여전히 이 배당주가 맞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굉장히 많이 거둬야 되고, 배당도 엄청 많이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오해하신 분들은 제가 다 나중에 이거 아닌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또 중간에 다 환불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워낙 저나 이한희 교수님이 이 배당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돌려드릴 정도로, 돈 떼고 돌려드릴, 그냥 다 돌려드립니다. 다. 물론 그중에 또 악용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미주미 안에 있는 유료 컨텐츠 중에서 가장 핫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컨텐츠다. 그래봤자 얼마 안 되지만요. 몇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지난 1월에요. 1월에 이걸 올리면서 1월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월까지만 하고 이 결산 내용은 회원님한테만 공개하는 걸로 해서 약간 감추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제가 그 캐나다 출장을 다녀오고 나니까 그 네이버 카페에 어떤 분들이 경험담을 올리신 분이 계셔갖고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만약에 구독자가 3만 명이다 그러면 저는 1인 모두가 이 포트폴리오 가져가길 원합니다. 1인 2포 아 1인 1포트폴리오 배당을. 물론 저가 그러면 떼부자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저는 미국 그 주식 하신다 그러면 배당주 투자가 반드시 병행이 돼서 만약에 장이 빠지면 헤지 역할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뭐라 할까요? 성장주, 그다음에 배당주 이렇게 구분해 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만 이제 이걸 공짜로 못 한다는 거. 예,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즉 최근에 또 35만 원에 제가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원래 이제 미래에셋의 배당 랩 상품으로 원래 만들어진 거고요. 배당 랩 상품은 지금 거의 안 하시죠. 왜냐면 배당 랩은 피가 붙습니다. 피가. 연 2%라는 피가 붙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뭐 저한테 35만 원만 내시면 1년 동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또 소수 분이지만 이미 배당 랩 상품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조금 그러니까 많이는 못 올리고요. 조금씩 올려가 그러니까 원래 거기만큼 평균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격은 얼마였냐면, 원래 140만 원이 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뭐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서 하는 거라서, 추후에 좀 보면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공짜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 이한희 교수님 늘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별로 저희한테 도움이 크게 안 되고요. 그나마, 배당 상품이 저희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효자 상품이다 보니까 무료는 못 드리고 있다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꼭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라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종목을 이제 23개 종목이죠. 제가 이걸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여쭤보시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강의가 도대체 얼마나 돼 있냐? 지금 배당 강의,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 강의에서 한 14시간 정도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강의 안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만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대로 매월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 직전에 이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 컨셉, 뭐, 일단 뭐꼭 배당이 아니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녹음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어떤 좋은 종목, 어떤 배당주, 어떤 좋은 종목을 고르면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는지. 근데 이 배당은 다른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공부하기 사는 거고요. 약간 시기가 좀 차이가 있죠. 그건 과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만들어진 건 상관없죠. 그거는 뭐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언제 들어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 배당 투자는요, 배당을 극대화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정말 좋은 종목, 예, 저퍼주, 저 PBR주, 근데 실적은 좋고,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다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런 종목 해도 되나 싶을 정도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왜 23개냐? 왜 배당 순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죠. 그 강의 보시면 나오죠. 배당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한걸 소팅한다든지 어떻게 고르는지 그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이 좋은 종목,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순서에. 어떻게 고르는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이라는 컨셉을 버리시고 좋은 종목이라기보다는 물론 나쁜 종목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그 포커스가 배당금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뭐냐면 딱 사보고 났더니 주가 빠지죠. 빠지죠. 빠지지 안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뭐 여러분들 큰 수익 거둘 것이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빠져요. 빠지고 또 배당 들어오지만 배당금이 매달 얼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차이가 생겨요.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한 두어 한뭐한달 정도 됐다가 아니면 뭐 며칠 됐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배당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순간부터 1년 동안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무조건. 무조건요. 정말 무조건 가져가길 원합니다. 솔직히 한 원화로 치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시면요. 1년만 이거 투자하시면 뽑거든요. 이 강의료를. 예. 원화로 400만 원, 환율의 차이가 있지만 대충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만 한 4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1년 동안 이거 운영하시면 뽑아요. 배당금으로. 이 강의료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하신 것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에 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요 가려진 게 없죠. 제가 회원님한테 올려드리는 거는 이 가림막이 없는 걸 올려드리는 거니까 회원님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1월 달 배당금은요. 제가 결산하는 겁니다. 2010년 1월과 2월에 지금 결산 두번 하고 있죠. 1월 달에는요. 배당금이 총 1달러 76.1센트. 예. 1.761달러가 들어왔고요. 2월 배당금은 3.463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보통 핵심이 1월보다는 2월, 2월보다는 3월, 1분기예요. 1분기. 1분기에 배당을 그렇게 좀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배당금을 준게 3달러 3.463달러잖아요. 이 센트 밑에 단어가 달리가 이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러드리면 예, 3.463인데 지금 배당 23의 주가 합이 382달러입니다. 주가 엄청 빠졌죠. 1월 달에도 얼마였어요? 400달러 넘었거든요. 주가 쭉 빠졌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배당 투자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주가가 빠질지언정 배당금이 빠집니까? 배당금 안 빠져요. 배당금 빠진 종목은 제가 칼같이 뽑아내버리죠. 제가 빼서 버려버립니다. 포트폴리오 바꿔버려요. 배당금이 저희는 배당금 삭감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배당금을 줄이지 않는 기업만 남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습니다. 근데 배당금은 들어온다는 거죠. 배당금이 무려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3.463달러.
배당 수익률 한번 환산해 볼까요? 배당 수익률로.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자면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 수익률은요. 주식 주가분의 배당금이거든요. 그러니까 382달러분의 1.76달러가 1월달 배당 수익률이고요. 2월달 배당 수익률은 382달러분의 3.463달러예요. 계산해보면 1월달은 배당 수익률이 0.46%, 2월달은 0.91%. 그 다음에 3월 예상 배당금은요. 3월 예상 배당금 어떻게 더 예상하냐. 예, 1월, 제가 2년째 지금 운영하는 거죠.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을 돌아봤을 때 보통 4.5달러가 들어오거든요. 3월달에는. 그래서 여러분 3월달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나마 배당을 많이 받는 월이 3월이에요. 3월. 지금 3월. 3월. 지금 막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제 원하는 게 그런 거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382달러분에 4.5달러잖아요. 그러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1.17%예요. 그러면 한 분기 해보십시오. 분기. 1월달, 2월, 3월. 제가 분기별로 4번 재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배당금 받으면 소고기 사드시지 마시고. 아, 소고기 사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1월과 3월까지 1분기에 배당 수익률 대략 몇 퍼센트냐? 약 2.5%입니다. 이게 4분기 들어오잖아요. 보통. 정확하지 않지만. 얼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10%. 딱 들어오고 딱 떨어지죠. 그래서 10%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률이 분기에 2.5%, 1년에 10%. 근데 제가 처음에 운영할 때는요. 이 제목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월 1% 배당을 추구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가가 더 쌌거든요. 382달러가 더 쌌어요. 배당금이 더 높았던 게 아니고 배당금은 그대로였지만 주가가 더 쌌죠. 360달러가 그랬을 겁니다. 더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커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얼마가 들어왔냐면 정확히 12%가 들어왔습니다. 1년에. 월마다 1%씩. 1년에 1 곱하기 12달이니까 예, 12%.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는 제목을 월 1% 배당을 추구하자 했지만 이제 그 말을 못 쓰죠.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배당 수익률이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배당 수익률 엄청 많이 좋아졌죠. 뭘로 한다랍니까? 지금 여러분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얼마예요? 1% 간당간당하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S&P 500개 기업 중에서 무려 370개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1% 이상 올라간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좋다는 거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오히려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370개 기업이 S&P 500의 370개 기업이 적어도 S&P 500개 중에서 370개 기업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배당만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쪼그라들어서 그래. 주가가 쪼그라들어갔고요.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배당 수익률을 배당금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착각하신 게 뭐냐면 S&P 500개 기업 중에서 370개 기업 배당금 늘렸다는 게 아닙니다. 배당금 늘렸다고 그러면 정말 기쁜 일이죠. 난리가 난 거죠. 370개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커졌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분모인 주식이 주가가 빠지면서 커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 1%를 앞지른 기업이 많아졌다. 얼마나 많아졌냐? 500개 중에서 무려 370개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앞선다. 차라리 그냥 주가를 빼버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투자해서 여러분 10년을 묻어둬야지 수익률 얼마라고요? 1%예요. 그럴 바에 S&P 500에 있는 기업 하나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거 차치하고요. 배당 수익률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미 회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올해라기보다는 3월부터는 그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방송 중에 말씀하셨지만 주린이 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초보분들 있잖아요. 초보분들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코어한 분들은 이미 다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가 1만 유튜브 구독자 1만 때는 정말 미국 주식 투자의 코어한 분들입니다. 핵심. 네. 근데 지금 2만 3만 넘어가면 나 한번 해볼까? 지금까지 공략만 했는데
옆집에 있는 누구도 한다는 나도 해볼까? 라는 분위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얘기할 거니까 다소 좀 말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가장 궁금해하고요. 저희 카페에도 올리셨지만,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배당 23 종목도 아주 박살났다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원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S&P 500보다 따라가면 S&P 500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배당주거든요, 이건 배당주. 배당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미 1년 동안 배당금 약10% 정도는 지금 주가 대비하면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1월과 2월 달에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1월 달 배당 23 종목의 이건 시세차익이죠. 배당금이 아닙니다. 배당금을 뺀 주가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2%가 올랐어요. S&P 500이 0.3% 마이너스에 비하면 좋았죠. 아웃퍼폼입니다. 2월 달은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2월은 S&P 500이 안 좋았죠. 마이너스 9.30%였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죠. 대단히 큰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배당은 마이너스 8.13%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배당은 이게 이거예요. 덜 빠져요, 덜 빠져. 올라갈 때더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덜 빠집니다. 다만 운이 좋게 1월도 이기고 2월도 이긴 거예요. S&P 500을 무려. 여기에 추가로 배당금이 또 붙지 않습니까? 아주 제일 잘한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잘할 거를 생각지 못한, 물론 이제 그럼 3월에 가면 또 집니다. 이제 연속 이렇게 3개월 연속 이긴 적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3월에 가면 지겠죠. 3월 가면 이제 시장이 만약에 급반등하면 이거 못 따라갈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1월달과 2월달에 S&P 500을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여기에 배당이 또 추가되는 거고요. 예, 일단 여기에 뭐또 세금도 있지 않냐 하면서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건 빼고요. 매매수로 빼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배당 투자하시는 분이 이래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야, 무슨 똑같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매매 수수료 배당세 빼야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연 배당 수익 목표가 10%라고 한다면 진짜 10%만 벌어들이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죠. 진짜 아니에요. 저한테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왜 수수료 배당세 세금 몇 뗐냐? 이거 빼면 이거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증권사 직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얘기해요. 그 디스하기 위해서.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여기 나왔잖아. 따라서 약간의 시세차익 중,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작년도에, 2019년도에 14%의 시세차익이 있었잖아요.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은 거 아니에요. S&P 500은 뭐 더, 그건 S&P 500 얘기고요. 이거는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세차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왜 들어왔냐? 이런 거 빼기 위해서. 수수료도 빼고, 여러분 세금도 빼고, 일반적인 배당 세금은 15.4%를 떼고 들어오죠. 들어와요, 떼고 들어와요. 그거 커버해야 되잖아요. 뭘요? 예, 시세로, 이 차익으로 커버해야죠. 시세 차익으로. 이게 핵심이, 이걸 뭐, 이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AT&T나 뭐, 앱이나 엄청 많잖아요. 배당주들은 보게 되면. 엄청 많거든요. 그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배당 귀족주? 좋은 거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까지 시세차익이 올라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증권사 직원들도 못하죠. 그리고 저희랑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와서 아쉬운 짓 하는 거죠. 지금 뭐 펀드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안이. 배당 많이 받아봤자 주가 쭉 빠져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주가 다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본부장님, 저는 무조건 1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해지합니다. 주식을 팔아요. 팔았는데 쭉 빠져갖고 배당 수익이 쭉 올라가는 거. 주가 쭉 빠져갖고 배당 수익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는 찾아봤자 돈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털어서 했더니 배당도 받고 주가 약간 올라와서 나는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23개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23개를. 하나하나 보면서, 본부장이 하나 빠지는데 왜 안 뺍니까? 이 두 개는 왜 안 뺍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23개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익률 계산할 때 제가 그 23개 한꺼번에 평균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만 찍는 게 아니고 23개로 왜 해야 되는지 이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만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 약간 올라가고 배당도 꾸준히 받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쉽지 않아요. 배당 운영하는 게. 배당을 많이 뽑으면서 주가 약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완만한 상승이 수반되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세차익 오인하셔갖고 막 주가 쭉쭉 올라가 그런 거 없어요. 배당을 10% 주는데 주가 쭉쭉 올라가는 세상에 그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만 여러분들이 들어온 배당금을 가지고 복리를 계속 재투자 통해서 여러분들 2.5% 받잖아요. 분기당 2.5%를 받으면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또 한 세트 구매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작은 분보다는 약간 있는 분이 좋아요. 유리해요.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여러분들 금액이 적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3월이 피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봤자 뭐 저 당연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겠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가려놨지만 2019년 1월부터 쭉 제가 배당금 들어온 내용을 딱 적어놨어요. 어떤 거는 뭐 3, 6, 9, 10이 들어온 것도 있고 어떤 건 매월 주는 것도 다양하지만 적어놨습니다. 밑에 배당 합까지 쭉 적어놨습니다. 합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매월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추가 변화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변화 없이 그냥 갑니다. 장이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예. 2019년 총 배당금이 38.8205달러. 그래서 2019년의 주가 수익률은 14% 주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배당금 이렇게 받았고. 예. 배당금도 받았고 주가도 올라왔죠. 그래서 총 매수 금액이 그때는 425달러였거든요. 주가 지금 빠져서 지금 382달러지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때는 8.5%지만 배당금 바뀐 거 없죠. 다만 주가가 빠진 거죠. 그래서 10.16% 현재는 추정 배당 순율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투자하시면 10% 배당 순율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2018년도 괜찮았고 2018년도 두 자릿수였어요. 상승률이. 제가 2018년부터 운영했지만 2018년도 10%대 2019년도 14%대 주가 수익을 거두고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배당 플러스 주가 수익과 합치면 14% 더하기 8.5%니까 거의 23%잖아요. 연간 수익률이.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배당 투자를. 예, 그게 핵심이고요. 다 오픈한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가릴 수밖에 없죠. 전 다 오픈해요. 다 오픈합니다. 예, 일부는 또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막 하셔갖고 몇 개는 좀 오픈이 됐지만 예,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요. 어쨌거나 이건 오픈하죠. 이걸 오픈하면 안 되죠. 회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자, 지금 올해 이번 달 똑같이 또 예정 종목, 예, 변경 예상 종목, 편입 예상 종목을 또 하나 올려놨어요. 이 종목 똑같이 주가는 거의 변화 똑같아 지난달하고 지금 똑같아요. 주가 반등하는 바람에 똑같은 주가의 모습이고요. 재미가 되게 없어요. 그렇지만 배당 순율이 7% 넘는 예, 순율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에요. 저의 이제 모델은. 이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편입 예상 종목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려요. 뭐 바뀌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바꾸죠. 근데 이번 달은 워낙 특수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바꾸지 않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바로 이 강의죠. 예. 미국 배당주로 말씀하는 방법 배당 23 포트폴리오 이름은 그렇죠. 가칭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고의 배당주라고 예, 가칭으로 저는 만들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빼진 뭐 못하지만 예. 원래 수강료가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149만원. 예. 이 진심 진짜였습니다. 진짜.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랩 상품 1억짜리 이 기준이었어요. 랩 상품이. 지금은 좀 내려갔죠. 원래 랩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이었어요. 1억. 1억이면 연 배당 P가 배당 이 포트폴리오의 P가 2%거든요. 그 200만원이잖아요. 1억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싸게 해서 이건 이제 혼자서 왜냐면 랩 상품은 운용자가 다 알아서 굴려줘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싸게 했죠. 한 50만원 싸게 해서
149만 원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급적으로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압력이 들어오죠. 랩상품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 해서 35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뭐 한 10% 이상 정도 한번 올리려고 지금 예상 협의하고 있어요. 하실 분들 빨리 하시고 특히 3월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배당이 많이 들어오는 월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셔야 됩니다. 배당 수익률을 잘하시는 분들은 배당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실 분들 무조건 빨리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그리고 또 세금 때문에 LP라는 종목이 있어요. LP. 예.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요 LP라고 하는 종목들은 배당세가 셉니다. 일반적인 배당세는 15.4%. 그 다음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LP 종목들은 39.6%라는 배당금을 떼요. 배당세를. 예. 그걸 이제 요 LP 종목의 배당세가 높은 이유는 이 LP 종목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경감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법인세도 경감받는데 배당, 그 법인세도 경감받는데 배당금마저도 너희들 똑같이 15.4%는 뭔가 형벌세가 어긋난다 해서 얘네들은 39.6%입니다. 이것 때문에 욕도 엄청 먹었어요. 야, 이거 왜 오픈하지 않았냐고. 요 네 종목이 있는데요. 요 네 종목은 너 뻥치는데 요 네 종목은 39.6%잖아 라고 하면 저한테 엄청 공격하셨거든요. 어쨌거나 뭐가 됐든 간에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넣어두면 되는 거잖아요. 저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환율도 난 감안해야 돼 하는 분도 있어요. 환율을 왜 여기다 안 넣냐. 그러니까 이제 저 트집을 잡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도 먹어야 되고 일단 이 들어와서 배당 투자를 환율도 먹어야 되고 매매 수수료까지 빼야 되고 배당세까지 빼야 된다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이죠.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냐. 만만하게 주가가 올라가서 시세를 거두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시세를 더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달에 폭망했지만 어쨌건 S&P 500을 이기는 게 첫째 목표이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3월은 무조건 질 거예요. 요 네 종목이 있는데 네 종목에 요게 배당 들어오는 월이거든요. 요 네 종목들이 싫으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ETF나 CF를 넣어놨어요.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여기서 LP 종목을 빼신 분들은 요 종목 중에서 대체하시면 돼요. 이 ETF나 CF니까. 그럼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이렇게 해서 이번 달도 역시 배당 투자나 결산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만능이 아니다. 배당 투자는. 만능이 아니지만 개인들이 투자할 때 가장 이해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언제든지 배당금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런 뭐랄까 이점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배당금 들어온 배당금으로 또 여러 가지 은퇴하실 분 상관없죠. 젊은 분 상관없습니다. 예. 받아서 재투자하거나 한번 또 그걸로 무슨 뭐 물론 쓸 수도 있죠. 꺼내갖고. 예. 그렇지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이런 거고요. 또 장이 빠질 때마다 빛을 발하는 게 바로 배당 투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올려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